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황을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을 보고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이제 계좌에 자꾸 손실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어떤 개인들의 수급 지수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 내가 얼마만큼 뭔가를 좀 투자를 덤빌 땐지 안 해낼 땐지 아니면은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나 이런 거 너무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좀 괜찮겠네. 한번 이런 것들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먼저 국내 시황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코스피가 약 1.2% 올랐습니다. 들어와 죽겠네. 일주일 내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서 1.2%가 어쨌든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 8월 달로 보면은 지금 오히려 1.6%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손실이 나신 분들은, 나만 손실 나는 거 아니다. 다들 손실이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물론 뭐, 개별주 테마 타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그런 건 단기적인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체적인 업황이나 시장이 가면서, 살아날 때 나도 수익이 나야 올바른 투자가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좀 좋지 않은 달이었다. 8월 달은. 그래서 이게 퀀트적으로 분석을 해도 8월 달은 가장 수익이 안 좋은 달 중에 하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막 코박이 켰거든요. 아유, 저것들 저거 지랄 연병 완전 있네. 이랬거든요. 근데, 안 좋았어. 근데 9월 달도 안 좋다고 합니다. 퀀트적으로. 그게 좀 맞는지 나중에 9월 달도 제가 한번 그때 되면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죠. 아무튼 8월 달에는 1.6%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얼마나 올랐냐 보면 올해 들어서는 한 15.19%. 그래서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내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도 연한 20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올 초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수 기준으로만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 이렇게 박스피를 그리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조금 이렇게 났다 안 났다 막 약수익 났다가 약손실 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연 초반에 올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 순매수 상위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기관, 개인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1등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한 4,500원어치 샀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삼성전자, 두산엘러빌리티,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아차, 이수페타시스, 현대제철. 그래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사죠.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원전도 있고 반도체, 자동차, 로봇, 자동차, 반도체, 제철.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뉘앙스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게좀 많이 산 거예요. 반도체를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샀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1등은 에코프로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 자, 기관도 삼성전자를 원픽으로 이번 주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 그럼 뭐야? 다음 주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온 것들은.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코덱스 에버리지. 시장이 좋다고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려화연, 호텔신라, 뭐,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우, 아모레퍼시픽, 하이퓨. 이렇게 겹치는 게 없죠, 종목이. 근데 유일하게 겹치는 게 뭐다?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반도체 쪽에 다음 주에 수급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처음엔 보자.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픽미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원픽으로 지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뭘 많이 샀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개인들,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를 역시나 가장 사랑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들은 2차 전지에 환장해 있다. 우리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거의 뭐 이제 종교입니다. 건드리면 테러당해요. 안 된다 이러면 저 새끼 반동군자 이러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아무튼, 배터리 사랑을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 단, 뭐야. 이렇게 외국인하고 조금 수급이 갈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이런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 이런 것들을 가다가 좀 이렇게 눌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이게 좀 문제인데,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예요, 인버스. 그리고 여기 보면 코덱스 200 인버스.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 둘다 인버스를 치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이건 뭐예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폭락와라 씨, 다 죽어라. 난 반대로 먹어봐야지. 이 개인분들 중에 자꾸 이 반대로 먹으면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새끼는 떨어져갖고 막 머리 싸매고 있는데 자기는 반대로 막 수익이 나. 그게 너무 좋은가 봐. 막, 아!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버르장머리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인버스 베팅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남의 슬픔으로 뭐 돈을 먹는다, 이런 철학적인 뭐 감성팔이 이런 거안 해요, 저는. 그냥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버스는 진짜 단기적인 대응이에요, 단기적인 대응. 아셨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인버스 투자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사드렸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네이버에 물려 계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LG 생활건강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반등이 나오니까 막 개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차트 분석 제가 멤버십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매물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분석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바, LG화학 이런 순으로 개인들이 좀 많이 저번 주에 사 드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시황을 한번 봐 드렸고요. 일단 코스피는 어쨌든 최근에 좀 박스피해 있다. 내 계좌가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죽 썼다. 이번 주에는 약수익 정도의 반등이 시장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반도체하고 중국 단체 관광, 리오프닝 이런 쪽에 조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뒤져라 씨, 시장. 대한민국 망해라 씨. 이러고 있다. 이런 시황을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다음에 다음 달, 9월 달이겠죠? 이럴 때 매매할 때꼭 참고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마다 제가 시황을 주말에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목 얘기는 나중에 멤버십에서.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특이한 사항 뭐냐? 삼성전자의 미친 반등. 우리 재영이 형, 나이스. 우리 재영이 형 요새 좀 수상해.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수상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발표 좀 해줘. 나 재료 좀 줘. 씨. 같이 먹자. 아무튼 하루에 6.13% 올랐어요. 와. 그죠? 네, 제가 이걸 보고 왜 슬픈지 아세요?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까지 삼성전자 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씨야.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로 갈아태웠어요. 제가 지금 하이닉스가 한 3점 몇 프로 수익 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가장이 내리자마자 그냥 삼성전자가 가자. 짠나 뒤지겠네 그냥. 비중도 조금 실었었거든요. 삼성전자라서. 삼성전자 하루에 6%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배 아파 뒤지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하이닉스가 계속 수급이 좋았어요. 기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그죠? 근데 어때요? 한 방에 역시 1등 기업은 막 역시 자잘자잘하게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냥 그죠? 우리 재용이 형, 아이 칭찬해. 그냥 시총 그냥 수백조짜리를 그냥 한 방에 6%씩.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막 테슬라 봐. 하루에 7%씩 오르잖아. 그죠? 시총이 천조인데, 씨. 우리나라도 이런 게좀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가 천조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같이 데리고 와줘요. 재용이 형, 알았지? 친하게 지내. 하이닉스하고. 나 하이닉스에 타고 있다.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 많이 훈풍이 불 거다. 그리고 이제 잡주들 말고 조금 그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유과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수익 많이 나서 행복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팬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